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가대가 믿는 사람들은 다 군대 갔다라고 고백하며 찬양했는데 여러분 한 주 치열하게 잘 사셨습니까? 승리하셨습니까? 정말 승리하셨습니까? 우리가 승리함으로도 간증거리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게 얼마나 감사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지난 한 주간 많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저께였나봐요. 그저께 아침에 뉴스를 틀었는데 대부분의 컴퓨터가 엉망이 되어서 뭐 공항이나 은행이나 많은 데들에서는 난리가 났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이 컴퓨터가 네트워크가 연결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평소에 하던 것들도 부자유해지고 불편해진다라는 걸 경험한 하루였던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살 곳을 찾기 위해서 집을 찾기 위해서 한 주 고생하다가 한 주가 아니죠. 한 두 달 집을 찾으면서 기도하면서 찾고 고생하다가 지난주 목요일날 집을 계약을 했어요. 아멘은 아닌 것 같고요. 집을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날이 목요일이었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를 봤는데 은행들이 마비가 돼 있다라는 거예요.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죠. 체크를 만들어서 계약 장소로 가야 되는데 은행에서 일이 마비가 되니까 그때부터 엄청나게 불안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계약하기 위해서 전화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양해를 구할 수 있겠느냐? 절대 안 된대요. 그래서 한동안 정말 정신없이 막 긴장하고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잘 돼서 계약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 목요일 하루 지나면서 하나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결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고 이렇게 커넥트 돼 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는 한 주 동안 정말 주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에 얼마나 강력하게 연결되며 살아왔는가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머니를 저렇게 부르는 것도 할머니와 연결이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부르고 대답하고 대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승리하셨다라고 대답하셨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 주신 능력으로 또 주님 주신 은혜로 주의 능력으로 승리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감사한 일이고 주님의 말씀에 딱 붙어 계신 여러분들이지만 만약에 우리가 다른 것으로 승리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진정한 승리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지난 한 주간의 저의 삶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읽습니다.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들은 이 히브리서 4장 말씀을 읽으시면서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히브리서 4장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어떤 결단을 하시게 되셨습니까? 정말 이 말씀의 능력을 믿고 이 말씀이 그만큼 강력함을, 말씀이 그만큼 생명력이 있음을, 말씀이 그만큼 우리에게 압도되는 것임을 경험하시고 고백하시고 또 말씀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누가 지었는지 누가 기록했는지 아주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누구가 읽어야 하는 성경인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예수 믿고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전달되어진 서신, 전달되어진 성경책이 히브리서라는 겁니다. 예수 믿게 된 히브리 사람들, 히브리인들에게는 한 가지 아직 넘지 못하는 난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문화 안에서는 대제사장이 필요한데 누가 대제사장인가? 누가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가?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인들, 히브리 기독교인들의 가장 넘지 못할 허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대제사장들은 그들의 눈앞에 있기 때문에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예배 인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예배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제물에 각을 뜰 수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예배를 가시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그들에게 익숙한 예배를 했던 그 인도자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히브리인들이 모여있는 교회의 제사장 되시는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인가? 예수의 이름만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것인가가 히브리 기독교인들의 문제였습니다. 난제였습니다. 그래서 쓰여진 책이 바로 히브리서라는 것.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이 있습니다. 60평생이면 60평생, 90평생이면 90평생을 우리가 살아가던 방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꾸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제가 그걸 언제 경험했냐면 아이들이 지금 많이 컸기 때문에 이제 다 중학생이 됐지만 아이가 한 두 살 반쯤 됐을 때 이제 말을 조금씩 해서 한두 마디씩은 얘기를 할 수 있을 때가 됐을 때였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은하, 미나 얘기하면 안 되겠죠? 첫째 딸, 둘째 딸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이야,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해야 돼. 라고 말했을 때 그 아이가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그렇게 안 했는데 나는 그렇게 안 해. 인생 2년 차인 사람에게도 자기의 삶의 방식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알게 됐어요. 나는 그렇게 안 해. 나는 그거 싫어. 나는 저게 좋아. 아주 분명하게 말하는 걸 보면서 아, 사람들이 내 것을 주장하는 게 또는 내 것을 포기하는 게 그만큼 어려운 것이구나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이 있었어요. 여기에 우리 90대 되시는 분들 인생의 어떤 발자국들 80대 되시는 분들의 삶의 방식들, 60대, 70대, 50대, 40대, 또 30대, 20대까지도 우리에게 삶의 방식이 있는데 여러분들 점검해 볼 수 있는 이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또 이 예리한 검 같은 말씀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고 또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고 있는지는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주일날 이 한 시간 예배 드린다고 해서 한 20분, 30분 이렇게 역량이 부족한 설교자가 설교한다고 해서 또 그거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능력 있어지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은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그게 가능할까요?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설교 잘한다고 목회 잘하는 거 아니다. 좋은 설교한다고 교인들이 변화되는 것도 아니다. 이거는 이 목회자들끼리의 시크릿인데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예배 끝나고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는 교인들의 말을 절대 믿지 말아라. 우리가 아무리 이 한 시간을 감동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더라도 귀에 들려지고 감동이 된 말씀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삶의 자리에 나와서 삶의 자리로 나가서 삶의 터전에 나가서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라고 합니다. 발버둥춤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계속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선포되어진 이 능력 있는 말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마음으로 붙들고 날마다 고백하고 날마다 말씀으로 세상을 보려고 하는 여러분의 파스처가 없으면 자세가 없으면 이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지는 못한다라고.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지금 막 듭니다. 여러분의 표정이 막 굳어져 가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다 그래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 잘 드려도 세상에 나가서 쓰러집니다. 승리했다라고 고백하신 분들이 전 너무 부러워요. 저는 한 주간 집을 계약하면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악쓰고 화내고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많이 다르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나가서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실수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넘어짐을 경험하며 살아갑니까? 조선 초기에 성경책이, 조선 말기에 성경책이 이제 조선 땅으로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쪽복음이라고 하는 이제 막 번역되어져 있는 누가복음, 요한복음 책이 북쪽에서 대동강을 건너서 들어오기도 하고 일본에서 번역되어진 책이 조선 땅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특히 이 중국을 통해서 북쪽을 통해서 대동강을 건너서 요한복음서가 누가복음, 마가복음서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들어오는데 들고 오는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조선시대에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그렇게 집중을 받았다라고 해요. 조선 사람이 아닌 사람이 조선 땅을 밟으면 그렇게 의심을 받는 상황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 사람들이, 조선인들이 그 책을 들고, 한국 사람들이 책을 들고, 성경책을 들고 들어왔어야 돼요. 선교사들이 열심히 한땀 한땀, 한 글씨 한 글씨 써서 쪽복음서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만큼 나왔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한국 땅에 있는, 조선 땅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책을 읽어야 되니까 그걸 짊어지고 가야 되는데 선교사들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넘어가면 죽으니까. 넘어가면 의심받으니까. 그래서 조선인들 등에 짊어지고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걸 우리는 권서라고 불렀습니다. 권서라고 불렀어요. 책을 나르는 사람, 혹은 매서인, 책 파는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매서인이나 권서의 역할을 하면서 크리스찬이 되지는 못했어요. 책을 짊어지고 나르는, 성경책을 짊어지고 나르는 아주 위험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기까지는 한참의 시간이 걸렸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등에 성경책을 짊어지고 있었지만 그들이 성경책에, 그 귀한 성경책을 날라서 조선 땅에 날라 풀어놓았지만 그들이 성경책을 펴서 읽어보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들이 그들의 품에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삶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성경책을 동행하였지만 그들이 그 성경책을 펴서 읽어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알게 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선교사들이 이 성경책을 손으로 써서 번역했습니다. 얼마나 귀한 성경이에요. 우리에게도 이 필사 성경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 글씨로 쓰는 거 쉬우셨어요? 쉬우셨다고 말하면 거짓말쟁이라고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이 필사 성경 쓰는 거 되게 어렵잖아요. 읽는 것도 어려운데 글씨로 하나하나 적어가면서 하다 보면은 가라사대라고 써야 되는데 가로세대라고 쓰기도 하고 예수께서라고 써야 하는데 야구께서라고 쓰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다시 써야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참 힘든 일이에요. 그렇게 손으로 직접 써서 성경책을 한 권 한 권 만들어냈는데
이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조선 땅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 성경책을 나르는 사람들이 또 성경책을 또 받은 사람들이 처음에 성경책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아십니까, 혹시? 성경책을 나르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활용한 성경책의 활용법이 뭐였을까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책을, 책에 있는 종이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이 천자문이나 어떤 이 오래된 책들, 이 한지로 되어 있는 책들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종이가 참 좋지요. 한지가 참 좋습니다. 좋은 종이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종이가 어디에 좋은지 아십니까? 담배 말아 피기에 정말 좋은 종이였어요. 불이 잘 붙고 또 금방 재로 변하고 또 그러니까 이걸 담배 털어서 담배 말아서 담배 피는데 그렇게 좋은 종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 땅에 성경책이 들어왔을 때 아니 귀한 종이를 공짜로 주는 적도 있고 싸게 주는 적도 있고 하니까 인기가 그렇게 많았답니다. 너도 나도 막 달라고 했대요. 왜? 담배 말아 피려고. 누가 얘기해 주셨어요. 또 인기가 있었어요. 벽지로 쓰기 그렇게 좋았답니다. 벽지로 쓰기 그렇게 좋았대요. 한지 한 장을 사서 바르는 것보다 오히려 성경책이 더 싸니까 그거 하나하나 찢어서 벽에다 붙여서 벽지로 쓴 사람들도 많았다는 거예요. 성경책이 아무리 전달되어도 성경책이 아무리 가정 들어간다 하여도 한 개인의 손에 들어가도 그 책이 읽어지지가 않으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벽에 붙어있는 성경책이 한 글자 한 글자 보이기 시작합니다. 담배 말아 피려고 하던 그 종이 쪽지가 한 글자 한 글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 믿기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우픈, 씁쓸한, 웃을 수 없는 이야기가 우리 선교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참 재미있게 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능력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집에 있는 성경책은 지금 어디쯤 계십니까? 여러분 차에 있는 성경책은 지금 어디쯤 계십니까? 여러분이 눈을 열어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여러분이 입술을 벌려 말씀을 고백하지 않으면 그냥 잘 포장된 책에 불과한 것. 때로는 베개가 없을 때 목침 대신에 우리의 잠을 잘 오게 도와주는 베개 역할을 하는 그것. 우리 집에 좋은 자리에 데코레이션 용도로 쓰여지는 그 책으로밖에 의미가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에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를 집어 읽어야 했던 그들, 고민 속에 있었던 그들, 유대교의 바탕 속에 있었던 그들, 유대교의 예배에 익숙해 있던 그들이 예수 잘 믿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 주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결단할 수 있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고민이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나 열심히 하는데 30년, 40년 혹은 그 이상의 평생의 세월을 신앙생활하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우리는 여전히 넘어지고 우리는 여전히 죗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변화되고 싶은데 예수 닮고 싶은데
하나님이 지으신 그 창조의 형상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너무나 많이 우리가 실수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는 참 행복하지만 예배당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친교하며 서로 어우러지며 은혜 나눔할 때에는 참으로 여기가 천국인 것 같은데 삶의 자리에 나가다 보면 때론 연약한 내가 다 치보이기 시작하고 넘어지는 내 모습이 보일 때 그때 우리가 낙담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넘어지게 된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대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습관에 쫓아 살아가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부활하심으로 여러분에게 새 생명 주셨고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여러분을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능력은 말씀이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삶을 채워야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고 음성인 줄 믿으시는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게 주의 백성이고 주의 자녀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주의 군대이십니까? 감사합니다. 두 분만 아멘 하셨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군사인 줄 믿으십니까? 저는 오늘 이 찬양에서 이 단어가 너무 좋아요. 군사. 하나님이 우리를 군대로 불러주셨음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우리는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싸우는 사람, 이 안에서 싸우면 곤란하고 이 안에서 싸우는 군대가 아니라 세상의 유혹과 싸우는 군대, 세상의 권세와 싸우는 군대, 세상의 지식과 싸우는 군대, 세상의 시류와 싸우는 군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는 군대, 하나님의 군대인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얼마나 운동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까? 근데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주장하게 하는 것은 내 안에 주의 말씀을 채울 때에 내 삶을 주의 말씀에 비춰볼 때에 내 생각을 주의 말씀으로 교정받을 때 주님이 우리 대신해서 싸우시고 주님이 대신해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살아주시는 줄 믿는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힘이 되는 사람, 말씀이 힘이 되는 사람. 저는 말씀이 위로가 되는 삶, 말씀이 격려가 되는 삶에 머무는 베델교회 성도들이 되시지 않기를 원해요. 아, 내가 힘들 때 잠깐의 위로를 주는 게 성경책이다. 나에게 어떤 토닥임이 필요할 때 보는 책이 성경책이다. 어떤 지식을 구하기 위해서 펼쳐보는 책이 성경책이다. 거기에 머물지 않고 우리의 전 존재를 말씀으로 채울 수 있고 오늘의 걸음을 어디로 가야 할지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고 오늘 어떻게 하면 주의 능력으로 싸우고 이길 수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능력을 얻을 수 있는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찬양하며 고백하기를 원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찬송가를 막 이렇게 박수치면서 부르는 어른들이 그렇게 불편했어요. 막 군대 막 싸우는 얘기 막 이렇게 하는데 막 신나서 박수치면서 막 부흥회 때 막 찬송하시는데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이 찬송가 그래서 싫어했어요.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얼마나 은혜되는 고백입니까?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근데 이제 목회 한 20년 동안 해오면서 조금 알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그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했을까?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왜 그렇게 손이 터져나가라고 박수치면서 힘차게 찬송했을까?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늘 패배하기 때문에,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늘 넘어지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에 늘 발목 잡히고 넘어지고 그렇게 참 넘어진 모양으로 상처받고 피나는 모양으로 예배당에 나왔지만, 주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면,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면, 주의 말씀을 붙들 때에 우리가 참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런 소망 가지고 찬양한 거 아닐까? 목회하며 느끼는 게 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말 좀 더 해도 되죠? 예. 손 안 아프죠? 예. 목회하다 보면 제 생각이 올라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겠지만 한 6개월 정도 됐으니까 제가 성격도 참 급한 사람입니다. 우리 장로님도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아, 목사님 열정적이시더라고요. 목사님 열정이 뜨겁게 느껴집니다. 근데 열정적이라는 건 다시 말하면 성격 급하다는 거예요. 네. 제 성격이 올라올 때마다, 제 욕심이 올라올 때마다, 저의 어떤 것들이 올라올 때마다 얼마나 많이 넘어지는지 몰라요.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계획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사는 게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에 주님 오늘은 어디로 갈까요? 오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오늘은 이 사람을 만났는데 주님 말씀대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 계획 가운데 있는데 주님 이 말씀에 비춰봤을 때 이게 맞는 걸까요? 그게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될 때,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될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양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활용해서 우리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우리의 기쁨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능력 되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실 수 있도록, 주님 나는 주의 사람입니다. 주님의 군대입니다.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의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고백하기를 원하는 이 찬양이 빛의 사자들이여 그렇게 고백하는데, 우리에게 어떠한 빛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우리 안에 어떤 그 빛나는 영광이 있습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보물이 있습니까? 그것이 어떤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비해서 더 빛나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함 받아 사는, 그래서 승리하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결단할 때는 주님, 이 한 주간 내가 살아갈 때에 주님 내 자랑하고 살아가는 것 아니라, 내 능력대로 살아가는 것 아니라 오직 주님만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세상으로 나아가야,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야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시간에 우리가 박수하면서 찬양할 때에 우리 복고풍으로 찬양합시다. 뜨겁게 찬양하면서 빛의 사자들이여 박수하면서 찬양할 때에 결단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베델교 모든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이 시간에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반주는 계속 해주세요. 네. 주님, 우리가 복음의 빛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에서, 혼란한 세상 속에서 오직 말씀으로,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주님의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베델교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심을 다하고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욕심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아니라 주님 주신 말씀대로
주님의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살아가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잘 듣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버지 주님의 그 말씀, 아버지 어떤 날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아버지 그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사오니, 아버지 말씀 지키며 살아가도록 결단하도록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허락하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이제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주의 말씀에 사로잡힌 주의 백성으로, 주의 말씀을 통해 얻은 지혜로 살아가는 백성으로, 주의 말씀으로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백성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에서, 아버지 이 썩어져가는 세상 가운데에서, 이 혼탁하고 혼란한 세상 가운데에서, 아버지 시시때때로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말씀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 승리한 우리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의 능력 가운데 생명길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결단하오니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책임져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아버지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셔. 하나님 아버지 주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며 또 통회하고 자복하며 주 앞에 결단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 하나하나를 붙들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 연약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참 어리석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넘어집니다. 하지만 주님,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혼탁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안아주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의 말씀으로 사로잡힌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고 결단한 주의 백성, 주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여서 주의 전에 다시 나올 때에는 말씀으로 승리하였음을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물질만 드린 것이 아니라 결단도 담아 드리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셔서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능력 있는 것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간구하는 것 있습니다. 주님 하나도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시되, 주님의 뜻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욕심 가운데 기도한 것들을 교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 가운데 간구한 것들이 있으면 주님 주의 능력으로 교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과 말씀으로만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가장 복받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하지 못한 주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시 모일 때에는 모두 모여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전에 나와 주님 앞에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와 같은 예배 드릴 수 있는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음성 듣고 주의 말씀을 새기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으로만 승리할 것을 기대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으로만 감격할 것을 기대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